안녕하십니까. 김강민 유튜브의 김강민입니다. 네. 오늘 1월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까먹었는데, 네. 어쨌든, 퇴근길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집에 지금 9시고요. 9시 좀 넘은 것 같은데, 9시 반 정도고요. 집에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지? 그 라벨집에 미팅을 다녀와가지고 좀 라벨 얘기를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일단 우선 라벨 관련돼서는 저희 뭐 어떤 브랜드 같은 거를 시작하거나 어떤 거 시작할 때 로고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로고 제작하는 것부터도 막히시는 분들도 사실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한 아이덴티티,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아이덴티티를 나타내야 되는 가장 큰 부분이고, 또 한번 해놓으면은 쉽게 수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또 뭔가를 한다는 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오늘 제가 라벨집에 간 거는 저희 이제 브랜드도 그렇고 제가 새로 하고 있는 어떤 것들도 그렇고 라벨을 또 새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이전에 있었던 거에서 좀 더 탈피를 하고자 해서 이걸 가서 미팅을 한 것도 있거든요. 제가 뭐 라벨 전문가는 아니니까 잘 알지 못하잖아요. 뭐 그럴 때는 직접 찾아가서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하고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편이기는 해요. 정보를 또 습득하기도 좋고요. 한마디로 이제 발로 뛰어야지 정보를 얻기가 쉽습니다. 라벨이 이제 오늘 가서 그 라벨 사장님하고 미팅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완전 라벨 수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전 정보를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고 권해주시는 분들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오늘 대화를 좀 오래 나누게 됐는데 라벨이 일본에서 기술이 넘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는 전 사실 없었고 사실 이제 전반적인 의류를 만드는 기술이나 의류를 만드는 어떤 요즘에 되는 양산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 넘어왔다고 생각은 계속 하고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 소잉 머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미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미싱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는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일본어로 그냥 그대로 재봉틀이라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재봉틀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뭐 그럴 만큼 의류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 일본에서 넘어온 게 되게 많은데 라벨도 기술력이 그렇게 넘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라벨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흔히 우리가 많이 쓰는 그 한마디로 짜서 쓰는 거죠. 뭐 프린트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가죽택 같은 경우에는 불박이라는 어떤 열에 의해서 로고를 찍어내는 방법도 있고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를 라벨을 이제 짜내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자수랑은 또 틀려요. 자수랑은 틀리게 원단 짜듯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그 글씨를 만들어내는 건데 한마디로 실이 어디에 들어갈지를 계산을 해서 집어넣는 방식인 건데 그 방식이 굳짓기 방식하고 신짓기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신짓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 신 그냥 그야말로 뭐 새로운 신이죠. 요즘의 방식인 거고 굳짓기 같은 경우에 옛날 방식으로 짜내는 거예요. 두 가지의 차이점은 제가 이제 뭐 라벨을 딱 봤을 때 명확하게 나타낸 나 확실하게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거는 굳이기의 장점은 빈티지한 느낌이 조금 많이 나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 만약에 일본 브랜드를 좋아한다든지 옛날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굳이기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거는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셔서 뭐 이제 라벨을 만드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짓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클린하게 나오고 깔끔하게 나옵니다. 대신에 그 좀 어떤 특수한 감성을 느끼기는 어렵고요. 캐주얼 웨어에는 좀 저는 안 어울리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웬만하면 굳이기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또 굳이기하고 신짓기의 차이점 또 하나를 얘기를 드리면은 굳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일러스트의 망점이라고 해서 점점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찍혀요.
뭐 그런 식으로 찍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소 그런 부분을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글씨가 명확하게 안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찌 보면 좀 안 좋은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직기 같은 경우에는 엄청 깔끔하게 잘 찍히는 편이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어쨌든 디자인하기 나름이기는 한데 굉장히 잘 찍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구직기하고 신직기의 차이점. 구직기는 이게 바뀌게 된 이유가 결론은 생산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산량이 잘 안 나오고 느리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희소성까지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신직기가 나오고 나서 많이 안 썼던 방법? 근데 옛날 방식이 좋아서 다시 요거를 좀 답습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구직기도 어찌 보면 라벨도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데 라벨의 트렌드 안에서 좀 이제 최근에는 구직기 쪽을 좀 많이 선택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라벨집 사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아예 거의 없었는데 새로 이제 이쪽으로 좀 유입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직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구직기보다 당연히 생산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생산력이 조금 많이 나오고요. 그만큼 코스트, 그러니까 가격적인 면도 구직기가 훨씬 비싸고 신직기가 훨씬 싼 편입니다. 뭐 훨씬까지는 아니겠지만 사실 라벨이 100원, 200원까지도 아니고 100원 아래로 생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비싼, 뭐 크기나 디자인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많이 비싸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브랜드 준비하시면서 뭐 이것저것 해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은 굉장히 자잘자잘하게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 또 라벨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가격을 좀 아끼고자 하거나 브랜드의 어떻게 보면은 아이덴티티가 조금 이제 젊은 층에 가격을 저렴하게 만드는 거에 목적을 두신다면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출혈이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구직기 신직기는 요 정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일반 면사에다가 프린트를 찍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면을 딱 뒤집어 봤을 때 굉장히 깔끔하게 그냥 원단에 한마디로 프린트를 찍는 개념이다 보니까 요것도 요거 나름대로 감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아이덴티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많지는 않은데 준명품 브랜드에서도 프린트로 찍는 경우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러 요거는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으로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제 생각이기는 한데 만약에 이제 프린트로 찍는다고 한다면 사이즈를 조금 크게 가져가는 라벨로 만들고 그 안에 글씨가 정말 크게 들어가야 되는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프린트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양 옆에를 핸드 스티치로 마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굉장히 이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이제 설명드릴 게 가죽택. 흔히 이제 우리 데님이나 이런 거 보면은 뒷부분에 가죽으로 되어 있는 탭이 있잖아요. 가죽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타이백으로 만드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인조 가죽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리얼 가죽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한데 리얼 가죽하고 인조 가죽의 경우에는 뭐 명확하게 가죽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조 가죽하고 리얼 가죽을 딱 그냥 봤을 때는 엄청나게 차이는 사실은 없는데 리얼 가죽 같은 경우에 뒷면의 느낌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겉면에서도 가죽 그 특유의 좀 뭐랄까요 얼룩덜룩하다고 표현하는 것 중에 그 표면의 느낌이 있고 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없죠. 당연히 없고 그 다음에 리얼 가죽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라고 한다면 빨래나 이런 걸 했을 때 바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꾸준하게 똑같은 퀄리티로 나온다는 장담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조 가죽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적은 대신에 감성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구직기 신직기하고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가격적인 부분도 당연히 리얼 레더가 좀 더 비싸고요. 그리고 리얼 레더로 했을 때 만약에 이번 시즌에 만들어갖고 전부 다 썼다 근데 다음 시즌에 또 똑같이 택을 이제 택이 다 떨어졌고 만들어야겠네 하고 만들려고 하면은 가죽이 없어서 좀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바로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거는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브랜드를 한다고 했을 때 선택을 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가고 나는 어떤 브랜드에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는데 요거를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시면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라벨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봤고요. 이게
새로 브랜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의류 브랜드를 한다고 쳤을 때 옷 만들어야지 로고 만들었으니까 이제 발매하면 되겠지 했을 때 굉장히 막막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패키징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뭐 물건은 다 만들었는데 택배를 못 보낸다든지 뭐 그게 아니면 하다못해 지금 말씀드린 라벨 같은 경우에도 옷 디자인이나 패턴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준비되고 원단까지 준비되고 샘플까지 전부 다 했는데 막상 라벨이 준비 안 돼서 라벨은? 했을 때 라벨 준비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또 생각보다 걸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새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차근차근 하는 게 참 어찌 보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옷을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을 하실 때 같이 디자인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 두면 어찌 보면 꾸준히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고 옷을 만드는 양보다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사용하실 수 있는 라벨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참고할 것들을 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의견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벨 그 회사에 가면 많은 예시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예시를 보고 예를 들면은 겉면은 이렇고 뒷면은 이런 라벨을 만들고 싶다. 이런 컬러가 이렇게 해서 가능할까? 이런 것들은 전문가한테 여쭤보시는 게 좋으니까 제가 오늘 했던 것처럼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찾아가서 거기 계신 분들한테 전문가한테 한번 상의를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